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. 막상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를 하겠다고 나왔을 때는 아, 저 사람이 그동안 정치하려고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지율이 폭락할 거거든요. 더군다나 국민의힘에 야당에 입당을 하면 아, 저 정파적으로 저 했구나. 얼마나 또 민주당이 호재로 여기고 공격을 하겠습니까?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말 정치할 생각이 있다면 그 점을 극복할 만한 어떤 자신의 입지를 다져야 될 것이고 저는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지금 야당에 입당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 뭐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.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면 정치인들이 인터넷 검색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? 뭘까요? 자기 이름 검색한 거거든요. 아 그래요? 연예인도 그래요? 예.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이 자기 이름 검색을 꽤 할 것 같아요. 요즘. 그걸 하겠다면 반은 정치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본인은 굉장히 그 자기 마음도 모를 거예요. 어떤 때는 내가 진짜 뭐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많이 갖게 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 순간 굉장히 이렇게 폭락할 가능성이 있고요. 다만 이 또 하나 가능성이 하나 열려 있는 건 뭐냐면 내년 퇴임 즈음 해서까지 지지율이 한 15%의 박스권을 형성해서 유지한다면 네. 윤석열이란 사람을 중심으로 정치 세력을 도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변수인데 또 다른 정당 정치 세력이 하나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죠. 그러니까 네.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어떤 야당에 들어가서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고 예. 조금 있다면 야권의 또 다른 후보로 들어올 가능성은 조금 있다. 남아있다. 예. 아, 네. 판도라에서 보지 못한 그림을 보셔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당황.